피아니스트 문영입니다.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의 주인공 박건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번째 신?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문영입니다. 네, 오늘은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의 주인공 박건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우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느리게 네. 천천히 가도 괜찮아의 저자 박건우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겸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예, 소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글로벌 거지 부부, 그리고 뭐죠? 콜라본가요? 대만 도보 여행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이 대만 도보 여행기가 주된 내용인가요? 네, 질문에 집중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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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애처가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네, 예, 나는 애처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만으로 도보 여행을 떠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북한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 네, 북한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겨울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나라로 피난을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적당한 나라, 따뜻하고 작은 나라를 고르다가 스리랑카랑 대만 중에서 조금 더 친숙한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대만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추위를 피해서 가까운 나라 대만으로 떠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건우 작가님이 여행을 유독 많이 다니시는데 여독을 푸는 노하우가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세요?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준비된 거긴 한데 네.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네. 저도 여행 다니다 보면은 좀 피로하고 하거든요. 예. 그 여독을 푸는 노하우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떡볶이를 먹습니다. 예, 떡볶이를 먹으면은 네. 내가 익숙한 고향의 맛이 몸에 그리고 정신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또 떡볶이를 먹으면은 장 활동이 예. 활발해져서 네. 여독이 다 빠져나가요. 몸의 독소를 이 고추장으로 지금 해독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여러 부작용은 있지만 매운 걸 먹음으로써 몸 안을 싹 디톡스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여행의 여독이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긴 해요. 여독이라는 게 사실은 뭐 돌아와서도 여독이 있지만 도착했을 때 여독도 있을 텐데 그때 여독은 어떻게 푸시는지요? 도착했을 때는 여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피곤하던데. 예. 예. 저랑 다르시군요. 네.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늙어가는 네. 마당에. 네. 네, 아무튼 우리 박건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멀리스트. 이게 질문이 있어요? 네, 미니멀리스트. 네. 미니멀리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애드립인데 이거 완전히? 여행 떠날 때 나는 반드시 이건 꼭 챙긴다. 예,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챙기는 것은 당연히 떠날 때 필요한 여권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여권, 카드. 짐은 예전에는 양말을 두 켤레 정도 가져갔어요. 신는 거 하나, 여분으로 하나 가져갔는데 최근에 다니던 여행은 양말 하나를 신고 저녁에 빨아둔 다음 말려두면 아침에 다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은 이제 하나만 가져가게 됐고요. 지금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팬티를 하나만 가져가서 그날 저녁에 빨아서 노 팬티로 잘 수는 없으니까 빤 거를 그대로 입습니다. 그럼 축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축축한 거를 네. 15분만 버티면은 네. 마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팬티도 여분을 안 가져가고 입던 거 하나로만 가볼까. 제가 알기로는 소재가 좀 특수한 소재 팬티를 이용하시는 걸로. 예, 저는 망사 팬티를 입습니다. 망사가 통풍이 잘 돼서 입고 있으면은 네. 그 저의 급소가 지금 책 네.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예,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하나를 고르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다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어서 완벽이요. 예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은 저는 네. 에피소드보다는 네. 뭐 가장 아끼는 에피소드? 네 예. 프로필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프로필을 한번 피아니스트의 음성으로 읽어주실까요? 네, 자 박건우. 카메라 보시고. 네. 1984년생. 천은 덕에 이소룡보다 오래 살고 있는 36세. 와, 시대를 풍미하고 요란한 젊은이들의 나이를 먹는 순간부터 지금 삶은 거미하며 매일 새 삶을 누리고 있다. 이소룡이 언제 돌아가셨죠? 몇 살에? 이소룡이 만으로 32세. 그렇군요. 예. 상식 아닌가요? 네. 대만 도보 여행, 도보 여행을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도보 여행을 하기 전에는 사실 대만이 어떤 나라인지 잘은 몰랐고, 현재도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제가 운이 좋아서 많은 나라를 가봤거든요. 도보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착한 나라의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착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물론 치안이 안 좋은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걸을 때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그 응원이 그냥 힘을 실어주는 응원도 있고 구호물자, 그러니까 먹을 거를 갖다 준다거나 잘 곳을 제공해 준다거나 예,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흔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가보진 않았어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걸어서 여행해보면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걸으면서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내랑 같이 한국을 도보여행으로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왜 제가 한국을 걷지 않았냐면은 추워서 대만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에 가장 제가 한가한데 그 한가한 시간을 걸으면서 다니다가는 객사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추위가 네. 만만치 않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도 똑같은 도보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에도 할 겁니다. 그 대신에 텐트 생활 안할 거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고요. 숙박도 다 잡아둔 상태로 관광지도 다니는 그런 좀덜 고생하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네, 이게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그 고생기가 또 고스란히 잘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같이 해주세요. 시작.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가도 가도 괜찮아. 괜찮아를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박건우 작가님의 책에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따로 언급한 부분인데요. 휴머니즘, 인간의 정,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살면서 너무 많은 기사들을 접하잖아요. 매일매일 기사를 접하면서 좋은 기사를 접하면은 마음속에 남아서 이게 훈훈하게 퍼지는데 좀 흉흉한 기사라든가 보기 불쾌한 기사들을 보면은 잠깐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죠. 조금 가라앉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깊게 훈훈함이 깔리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인 듯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예, 기대가 됩니다.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마지막으로 네, 홍보하실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또 언급했던 걸 재활용 한번더 하겠습니다. OECD 교통사고율 상위권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이 불명예를 벗어나려면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를 국민 도서로 지정해서 읽으시면 어떨까요?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는 저자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용님의 새로운 앨범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명반입니다. 명책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문용의 새로운 앨범 도시파라솔 사랑해 주시고요. 그만큼 그 이상으로 또 우리 박건우 작가님의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문했는데 바로 안 오더라고요.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